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에도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약선요리입니다. 약선요리란 약이 되는 음식으로 한방의학과 요리를 조화롭게 접목시킨 분야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약선요리 전문점입니다. 약선요리 전문가 박희자 박사가 개업한 후 지금은 이세가 대를 이어 운영 중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뭐 음식이 약이 된다는 건 알고 많이 계셨는데 그거를 사실 실용화는 못하고 있고 이제 사실 한방에서 쓰는 약재는 젖으면은 그냥 뿌리고 나물이고 뭐 그런 거고 이게 말리면 다 약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음식에 넣으면은 이게 음식을 뭐 그걸 먹는다고 한방처럼 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그거를 섭취를 하면은 몸에 인이 배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음식이 곧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그런 재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치자 영양 찰밥과 잡채입니다. 치자는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됩니다. 관절염이나 간염, 불면증에 좋습니다. 또 치자와 같은 노란색 음식은 위와 장의 소화를 돕습니다. 잡채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양념을 최소화하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온 오미자차는 몸속의 기름기를 제거해줘서 식사 후 개운함을 더해줍니다. 떡갈비와 김치말이 쌈밥입니다. 쇠고기를 다져 만든 떡갈비와 물에 씻어서 염분을 줄인 김치말이 쌈밥의 조화가 새롭습니다. 아삭한 숙주와 칼칼한 양념이 식감을 더해줍니다. 샐러드에는 양상추가 없습니다. 단맛이 나는 양상추는 고기와 맞지 않아 다른 채소들로 쌉쌀한 맛을 더 살렸습니다. 이 음식점의 대표 디저트인 육각과자입니다. 서양의 디저트와 한국식 식재료를 조합해 퓨전 디저트를 개발했습니다. 언뜻 보면 와플 같기도 하고 호떡과도 비슷한 육각과자는 안에 팥 앙금과 블루베리, 크림치즈 등을 넣어 외국인 입맛까지 겨냥했습니다. 태원에 사시는 외국분들 오시는데 여럿이서 몰려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혼자서도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한식을 접하고 싶어도 조금 거리감도 생기고 괴리감도 생기고 이런데 저희 좀 약간 들어오기 쉽잖아요. 불고기, 김치, 비빔밥밖에 모르시다가 뭐 잡채 아니면 다른 상품들도 밥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니까 좋아하시고 조금은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 더 간단하면서 좀 메리트 있게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음식점의 대표는 약선요리를 한식의 새로운 분야로 내세워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자리 잡은 이유도 외국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적으로, 그게 대중적이라는 게 뭐 지금 유니클로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아주 싼 값에 사서 하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질 좋은 거를 저렴하게.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한식도 그런 식으로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약선이라는 단어가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이미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충족시키는 약선 요리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FTN 남윤선입니다.